안녕하세요. 사사건건 저작권의 정경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사진 많이 찍으시죠? SNS상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올릴 때 혹은 대화창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 사진 촬영과 공유 등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과 관련된 저작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 SNS 계정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SNS를 둘러보면 정말 너무너무 멋진 사진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같은 장소여도 내가 찍으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찌 그리 금손인지. 그런 사진들 보면 내 계정에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찍어서 올린 사진을 가져와 내 프로필이나 혹은 SNS에 올리는 것은 그 사진을 촬영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흔히들 프로필 사진의 경우 내게 이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용한 거라서 저작권법 제30조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프로필 사진도 사실 내 계정만 알거나 검색하면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에 게시하는 이른바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캡처 등을 통해 무한대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약 마음에 드는 사진을 게시한 계정이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라면 DM이나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쇼핑몰을 보다 보면 분명 쇼핑몰 이름은 다른데 제품 사진은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총판업체 등 판매사의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쇼핑몰은 제품 광고 이미지 등을 함께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약 사항에는 없지만 암묵적인 동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애매하고 찝찝한 경우가 아닌 정확한 원칙이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사진을 가져다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는 것,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사체 선정에서부터 구도,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등에서 촬영하는 사람의 개성이나 창작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진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쇼핑몰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 사진들이 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느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경우, 즉 촬영자의 창작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제품만 촬영한 사진이나 혹은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해서 누가 찍어도 똑같은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사진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할 때도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있었던 판례이기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한 브랜드의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지인들이 멋지다는 인사말도 남기고 해서 즐거운 일로 생각하며 그 일은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몇 달 후에 한 SNS 쇼핑몰에서 해당 브랜드의 옷을 팔며 이 A씨의 사진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 브랜드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자신의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본 A씨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쇼핑몰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직접 항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쇼핑몰과 브랜드에서는 사진을 내리고 SNS상에 사과문을 올리는 등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쟁점이 된 것은 해당 SNS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었습니다. 이 회사 방침에 따르면 자신들의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한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자신들의 약관에 따라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SNS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사진을 올린 행위는 이 약관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당 의류 브랜드 회사에서 A씨의 주장에 반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서 초상권이 보장되고 있는데요. 이 초상권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권리로서 누구나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A씨 사건의 경우 SNS에 전체 공개로 올린 사진이기에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한 사진이고 또 SNS 회사 약관에 따라서 이런 사진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한다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쉽게 찍고 SNS를 통해 이를 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 하지만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불펌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